술에 취해 택시에 탄 20대 남성이 60대 기사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8명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폭행당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왜 달라지는 건 없는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다리를 달리는 택시. 조수석에 있던 승객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저씨, 그래요. 큰일 났어, 사고 나면. 택시가 갈짓자로 위태롭게 달리는데도 승객은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사가 다리 한가운데 택시를 세우고 급히 피신할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사방에 멍이 든 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택시 밖으로 도망 나왔어. 쫓아나오면서 또 머리끈을 잡고 업어치기는 식으로 이렇게 당기더니 허벅지 여기를 막 때려요. 사흘 전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20살 남성 이모 씨는 그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는 승객을 붙잡았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꼬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택시와 버스기사 8명이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석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격벽을 달고부터 그 시비 거는 손님이 없어요. 많이 없어졌고 또 툭툭 치는 거는 아예 거의 없고. 하지만 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고작 239대. 전체 약 7만 3천 대 중 0.3%에 불과합니다. 택시 측이 설치 비용 20만 원의 절반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인데 참여율이 낮자 서울시는 올해 격벽 지원 예산을 없앴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